시즌 2, 2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짜잔! 짜잔! 오늘은 제육덮밥! 전투식량 제육덮밥! 고추장 비빔밥! 오. 볶음김치! 대박! 안녕하십니까, 더맨더맨 조윤호! 형배죠! 형배형! 맞죠! 우리가 저번에 촬영했던 것 중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전투식량! 맞죠? 방울겠어요 근데? 아니요. 거기서 김치냉장고 연냄새가 나는데? 오케이. 그 전투식량 편이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지금 반응이 오고 막 여기저기서 다 연락 와서 그거 어떠냐? 어디서 구입하냐? 정말 그렇게 막 저절로 열이 나냐? 연락이 많이 왔어요. 형도 연락 많이 왔죠? 연락이요? 아니 연락이 많이 왔냐고 연락. 아 연락? 연락 조금 왔어요. 그거 신기하다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짜잔! 짜잔! 오늘은 제육덮밥. 전투식량 제육덮밥. 맛있겠다. 근데 요것만 하면은 약간 애매하지. 아쉬울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고추장 비빔밥. 우와. 요거는, 방법이 좀 달라요. 물을 부어야 돼. 아. 하지만, 놀라운 방법이 또 이따가 공개가 됩니다. 예. 요거만 딱 하면 또 아쉽나? 아쉽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짜잔! 김치! 볶은 김치! 대박! 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제품을 한번 구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뭐 협찬 받았나요? 아니죠. 그럼 뭐 PPL인가요? 아니죠. 예. 저희가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 돈으로 직접 사고 돈 주고 샀죠. 직접 맛을 보고. 예. 아마 이 업체는 우리 방송 나간 직후에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예. 24시간 풀 가동해야 될 거예요. 공장을. 나중에 이제 PPL 오면 유료 광고 포함해서 써야 되네. 아, 그렇지. 아니면 그냥 쓸까? 유료 광고 포함? 예. 아니, 거기 아직 모르니까. 약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예. 한번 조리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조금씩 걸려요. 네, 그러면 다 해놓고 옆에서 내가 계란 후라이를 곁들여서. 너무 좋다. 계란 후라이를 곁들여서 먹는 이 전투식량. 네. 생각도 못했네. 야, 우리 형배 형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것도 이렇게 따요. 바꿔내래. 넣어주고 이거는 꺼내지 말았어야 되고, 덮고, 이제 제 손이 안 닿게. 뭐, 부글부글 하는데? 벌써? 오케이. 이 정도 끝. 뭐야. 오, 뜨거워! 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오, 뜨거워. 비닐을 벗겨 다시 바늘팩 끼고. 바늘팩 이게 바늘팩 끼고. 쌀 냄새 나는데 그냥? 프라이팬하고 이거 뒤집기 갖고 오시는 거 그 형수님께 허락 받고 갖고 오신 거예요? 비밀. 그러다 이렇게 자 요리할 때는 말 시키지 마세요. 아씨 안 흘리게 하려고 했더니 뜨거워. 아 뜨거워. 우였나? 아 너무 목을 공격하시는데 울 때 내 울 때를 빠바바바. 와 이거 안 샀어. 큰 한 번 샀어 나 진짜. 형님 그만. 오 비빔 소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고추장 비빔 소스. 여기다가 사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딱 넣어서 계란 후라이 딱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그
고추장 비빔밥. 아, 고추장 비빔밥? 고추장 비빔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추장 비빔밥인데 야채가 좀 있잖아. 야채는 없네. 고추장 비빔이니까. 그니까. 응. 기본적인 맛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얘. 얘 본연의 맛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지요. 나는. 맛있다. 어, 고추장 맛있네. 이게 고추장에 맛있는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 맛. 야, 오 맛있다, 맛있다. 밥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끝내준다. 잠깐만 맛보세요. 이거는 이제 대용량 김치볶음. 이건 양이 좀 있네. 있어. 여기나. 맛있어요? 맛있어? 아, 밥이. 물르니까 확실히 밥이 되네. 제육볶밥을 한번 좀 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소스 볶음김치. 밥은 어딨어? 아니 밥이구나. 그 뒤에 어? 아니 안에 있잖아. 그 뭐예요? 아니 그걸 버리면 어떡해. 거기 밥 들어있는데. 이건 아 아 뜨거. 형이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밝혔네. 아 뜨거. 그만하자 나도. 거의 다 잘 익었네. 제육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오. 이게 보는 것보다 상당한 양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떡 같은데 비빔면. 어, 제육. 어? 와. 야, 이거 역대급이다. 와, 맛있겠다. 와, 진짜 와, 맛있겠다. 소스가. 야, 왜 이렇게 푸짐해? 김치도 그냥 다 넣어요? 다 넣어. 여기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저희가 또 장소를 공개해드리면 저희 촬영 때마다 여기 찾아오시고 하실까봐. 그렇지. 그죠? 맞죠? 또 이제 그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또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또 뭐 중국이나 우리 뭐 태국, 베트남, 일본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또 찾아오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또 이쪽이 교통 혼잡되고 맞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위치를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알려주면 안 되죠. 맛있어요? 제육. 제육덮밥. 아 끝내준다. 확실히 계란이 비빔밥 잡아주네. 맛있지? 이렇게 아, 오늘 세 가지 맛을 먹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맛이 가장 좋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한국 사람은 고추장. 1번? 어, 고추장. 저도 1번입니다. 아, 진짜 제일 맛있었어. 어. 아, 그렇게 저는 그냥 밥에다가 이 고추장 소스만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그냥 조금 약하겠다 생각했는데 제일 맛있어요. 복잡한 맛이 아니고 정말 한국인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맛이 딱 나는 거야. 풍미도 있고 거기다 계란 후라이까지 딱 하니까 이거 뭐 1등입니다. 1등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치덮밥. 이게 저는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 케이크. 그게 맛있었더라고요. 그 고추장 비빔밥. 이 고추장 비빔밥에 우리가
곁들이는 음식들을 딱딱딱 추가해서 베란 후라이도 넣고 거기다 약간 뭐 상추나 뭐 아, 양배추 아이, 같은 거 그럼 그거를 한 여섯 개 사갖고 밖에서 넣고 비벼서 먹으면 될 것 같아. 거기다가 어쩜 이래 왜? 소세지도 옛날 소세지. 그러니까 옛날 소세지 여기다 그려. 계란 이렇게 아, 여기 있잖아. 여기 비벼 하고 이거 넣어놓고 맛있겠다. 그리고 상추 넣고 그치. 계란 후라이 넣고 비벼갖고 그냥 그래 넣고 먹으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회도 좀 떠와서 회도 넣고 비벼. 그럼 이건 봐. 이거. 와, 진짜 이게,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네요. 예. 이렇게, 도맨도맨에서,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댓글로, 많은 또 평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뭐, 3탄을 찍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떡하지? 못하는 거지 뭐. 그럼 안 하죠! 맞죠!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국군 여러분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당결 총 성 당결 좌 주 이로 르 화 결 그거 다시 해볼게요. 결례 총 성 단결 바로 뒤로 돌아 하 뒤로 돌아 못해요 형 잠깐만 뒤로 돌아 하나 둘 앞으로 가 우리 앞으로 가